안녕하십니까? 이 그림은 제가 직접 색연필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제가 그리게 된 이유는 제가 이것을 보자면은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UFO 기지의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UFO의 그림이고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 UFO 기지는 10여 년 전에 꿈속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의 UFO 기지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의 그 장소는 강원도 정선군 동면 석곡리 53번지 위치에 있고요. 이 UFO는 제가 꿈속에서 한 4, 5년 전에 종로 3가에서 꿈속에서 보았던 그런 UFO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때의 UFO 기지 UFO는 한 대가 아니었고요. 몇십 대 엄청나게 많은 그런 UFO가 한꺼번에 종로 3가 하늘 위로 나르는 그런 모습의 UFO입니다. 그래서 제가 UFO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두 번의 꿈을 꾸고 나서 제가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UFO에 관한 책도 사서 한번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속에서 보았던 UFO와 UFO 기지를 제가 색연필로 그려서 제가 직접 색연필로 그린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최근에 그린 여자의 모습이고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그린 그 여인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특이한 꿈을 이렇게 꾸어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서 그림으로 그려놓았던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틈틈이 그려놓은 이 인물, 여자들의 인물 그림하고 같이 모아서 한지에 올려놓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남들이 보면은 너무 우습기도 하겠지요. 꿈속에서 저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한참 오래전에 그려놓았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최근에 그린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꽃은 직접 집 옆들에 있는 것을 꺾어다가 꽃꽂이를 한 것이고요. 꽃꽂이라기보다는 병에다가 그냥 꽂아 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